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이 미취학 아동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이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아동학대 전담 검사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동학대 관련된 의뢰인들도 저희 온강으로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아동학대,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요, 아동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들이 있어요. 아동이라는 거는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규정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총네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아동에 대해서 성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경우, 이게 가장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겠죠. 세 번째는 아동의 정서적인 발달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또한 가지의 금지 행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동에 대한 유기 방임 행위도 처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문제가 될때 어린이집 사건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신체적 학대 행위는 CCTV상 명확히 때린 게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정되는 건데, CCTV는 소리가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선생님, 왜 우리 아이들 정서적 학대 행위했어요? 할때그 정서적 학대 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동의 진술밖에 없죠. 근데 어린이집에 있는 피해 아동의 연령이 미취학 아동이다 보니까 8세 미만이잖아요. 보통 아동들이 경찰 단계 때한 차례 영상 녹화를 하면서 조사를 받습니다. 신뢰 관계인이 동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히 미성년자는. 근데 그 신뢰 관계인으로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교육을 시키죠. 내일 너 경찰서 갈 거야. 선생님이 너한테 욕했어, 안 했어? 욕했어. 뭐라고 욕했다고 엄마가 하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엄마가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 아동이 처음에 뭐 실수로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과장되게 얘기했다가도 엄마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마치 그걸 사실로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모방 본능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리고 CCTV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게 되잖아요. 한 달치를 가져가요. 그러면 CCTV 보면은 각도상 조금 더그 행동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죄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입건됐을 경우에 그 애매한 사안은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가지고 조사 단계 때부터 그런 워딩이 왜 나왔고 그런 워딩을 할때 어떤 표정과 어떤 말과 어떤 태도로 했는지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챙기시는 게 되게 좋다. 최근에 이제 온강에서 진행했던 아동학대 어린이집 사건, 제가 한번 성공 사례 설명을 드리면요. 해당 아이가요, 정신적으로 조금 그 지능 발달이 약간 늦어요. 다른 애들보다. 저희 의뢰인이었던 피의자는 그 5살짜리 아이의 담임교사였어요. 어느 날 얘가 혼자 볼일 못 보니까 볼일 같이 봐주려고 팬티를 내리는데 엉덩이에 맷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육교사고 원장님이고 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그 아동학대 정황을 보면 무조건 아보전이랄지 수사기관이랄지 신고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원장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고, 원장님은 최초엔 아보전에 한번 전화했는데, 아보전에서 한 말이 일단 부모한테 와서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나중에 소송으로 문제가 됐을 때 신고자가 원장이건 혹은 보육교사인 건알 수밖에 없다. 재판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부모랑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알겠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돌려보냈어요. 근데 또몇달 뒤에, 아이가 등원하기도 전에 키즈노트에 그 담임교사한테 선생님, 오늘 누구누구 등원하는데 허벅지 부분에 상처가 있을 텐데 저번처럼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주의할게요. 이렇게 키즈노트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담임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댓글로 어머니, 저희는 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이번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머님이 애를 등원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랑 이 담임선생님이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어떻게 저를 신고하신다는 말을 할수 있냐, 조금 애가 실수해가지고 그러면은 맴매도 못하냐 애한테, 이렇게 나온 거죠. 결국에는 원장님이 경찰 신고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경찰에서 문제 삼은 건요, 당신 보육교사가 몇달 전에도 아동학대 있는 거 봤는데 왜 그때 신고 안 했냐, 수사기관에. 가정폭력의 아이가 노출됐다는 거를 무기만 했기 때문에 당신의 방임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찾아온 거예요. 변호사님, 저는 엄마한테 기회를 한번 주려고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그 1차 가정폭력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애 엉덩이가 진짜 피멍이 들었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도 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냐는 게, 일단 아동학대 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이 떨어질 것 같고, 이게 아동복지법상의 방임행위가 돼서 자기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그 아동이 그 첫 번째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어머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이가 혼자 이제 소변을 보거나 대변으로 보러 갈 때 계속해서 같이 가서 혹시나 같은 부위에 상처가 있는지 계속 체킹했어요. 이 체킹한 걸 보조교사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조교사한테 주기적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난지 계속 체크했다는 점에 대한 진술을 확보를 했고, 키즈노트상에서도 선생님이 계속해서 학부모랑 소통했던 것들, 이런 것들 내면서 방임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게 발생하자마자 실제 아이를 보기도 전에 키즈노트만으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이를 데리고 등원 안 하니까 집까지 찾아갔다. 플러스 첫 번째 했을 때 아버전에다 다 연락을 취했고 아버전에서 하라는 대로 다 이행을 했다 라는 점을 또 소명한 자료를 내서 결국에 담당 경찰관이 해당 관청에 신고 미이행으로 통보도 안 되게, 저희가 최초에 그 선생님이랑 상담했을 때 가장 최상의 결론이 참고인에서 머무는 거 플러스 행정처분도 나오지 않게 하는 거였는데, 가장 좋았던 그 최상의 솔루션으로 결과가 된 거죠. 두 분 다 불입건으로 끝났습니다. 오늘은요, 아동학대,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이 어떤지, 각 경우의 수마다 어떤 게 문제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이 미취학 아동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이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어떤 이의 제기를 할 때 조금 빠르게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부터 해보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